예, 저 반갑습니다. 오늘 그 제2회 그 구미 마라톤 토론회 그 시장 후보 토론회 시민 참여 및 구미 시장 후보 초청 토론회를 추진하기 위해서 모인 2차 모임인데 오늘 또 많이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일단은 저번 주에 1차 모임에서는 우리가 이제 앞으로 토론 방식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1차 논의가 있었는데 그날은 좀 마치 미티 운동 관련 성명서 발표가 있어갖고 경향이 없는 관계로 또 오신 분들도 일찍 가고 그래갖고 사실 뭐 네 분 정도만 참여해서 토론을 했어요. 근데 오늘 같은 경우는 많이 오셨기 때문에 좀 더 진중한 토론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거든요. 오늘 저 뭐 안건은 이제 다른 게 아니고 제일 중요한 그 박정희 체육관 이제 임대 비용 발생이 하는데 일단 도 문제가 해결돼야 이제 안심이 되니까 우리가 착착착 진행할 수가 있는데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.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토론할 때 구체적으로 이제 어떤 방식으로 토론할 건지를 또 명확히 규정을 해줘야 되거든요. 잘못하면 토론들 간에 또 흑색 공방하고 이러면은 토론을 연 취지가 없기 때문에 그것도 오늘 또 정해져 되겠고 마지막으로 일단 규정 정하는 거 이제 토론의 규정을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뭐 참가자 몇 명 시민 참석 몇 명 잡는다 이런 게 토론의 논의가 나와야 앞으로 안정적으로 우리가 대회를 확실하게 계획을 짜서 준비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. 그리고 세 가지 정도로 뭐 각자 주변 아이디어 있으면은 자세롭게 대화 좀 부탁드리겠습니다. 먼저 일단은 뭐 박정희 체육관 그 경비 마련 그거에 대해서 일단은 1차적으로 9시에서 오전 9시에서 10시까지 한 40만 원 비용이 발생한다거든요. 그 다음에 그건 기본 임대 비용이고 만약 시민들이 참여 수가 뭐 명당 많으면 많을수록 청소 비용이 용역비가 올라간다고 하더라고. 그거는 아직 그 인원수가 확정이 안 돼서 안 물어봤는데 플러스 알파로 그렇게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. 그 다음에 또 만약에 전기세나 뭐 에어컨을 틀릴 경우에는 또 그 별도로 나간다는데 사실 에어컨은 틀 일이 없기 때문에 뭐 전기세는 크게 안 나간다고 보거든요. 그래서 일단 대략적으로 뭐 기본 임대 비용이 최대 한 뭐 50만 원 좀 초과할 것 같습니다. 임대하는데. 네. 거기에 대해서 좀 어떻게 비용 마련해야 될 건지 아이디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, 추진위원회에서. 10만 원. 뭐 여기 예. 아까지는 뭐 저 서울일보하고 그다음에 이제 경북미디어뉴스, 한국유통신문 이 세 개 요양신문 총 4개 언론사입니다. 근데 지금 대관료하고 그 청소 용인비하고 예. 이게 어느 정도 경비가 100만 원 정도 되는. 그래서 일단은 이제 100만 원 정도요? 용역비 문제는 제가 이제 정확하게 인원수가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그 못 물어봤어요. 그런데 용역비가 네. 나와야만 이게 대관료보다 용역비가 청소 용역비가 더 많을 수도 있다. 그렇네. 기준이 네. 있을 거 아니에요.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나한테 10만 원 내놔. 일단 10만 원씩. 예, 예. 그럼 이제 오늘 요 참가하신 분들은 유영신문은 두 분이 나오셨잖아요. 이제 그걸 이제 네. 내가 한번 나왔으니까. 왔으니까. 그럼 50만 원 혹시 의사를 다 해야지. 저도 이제 10만 원 지참하고 예. 50만 원 확보된 거네요. 그 나머지 분들은 이제 또 카톡으로 의사 좀 물어보고. 예. 예. 그럼 뭐 경비 문제는 일단은 이제 50만 원 기본에서 이제 플러스 알파는 추후에 또 논의하면 되지 않을까요? 예. 맞습니다. 그런데 부담을 주지 않고 네. 추진위에서 경비는 전체로 다 그렇게 일단은 결론을 내죠. 네, 알겠습니다. 다른 분들도 계실 거고. 네. 맞습니다. 뭐 걔네 뭐 어디 후원 받는다 이런 걔면 걔네 이제 모양새도 안 좋고 네. 물론 어떤 독재가 나서 또 자기 내 깨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. 하지만 그런 경우 배제해보고 네. 알겠습니다. 순수하게 이제 우리 시민들과 언론사들 모임으로. 예. 그럼 뭐 이제 경비 문제는 생각보다 쉽게 결정된 것 같습니다. 일단은 뭐 또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이 토론회가 이제 추진되면은 그 당일날 이제 마라톤 토론인데 말 그대로 오전 9시부터 만약 10시까지 일대를 했다면은 상당히 긴 시간 9시간 동안 토론을 해야 되거든요. 그래서 이 토론회를 뭐 중심 잡히게 잘 이끌어 가려고 하면 사실 우리가 경험이 없기 때문에 뭐 이거를 진짜 해외 유수 유명한 토론회를 다 참고해서 뭐 그런 방식을 할 건지 아니면 기존 우리나라에서 제일 잘한 토론이 있으면은 뭐 그걸 벤치마킹해서 뭐 응용해서 우리가 할 건지
남들하고 그 논의가 있어야 되겠거든요. 뭐 어떤 토론 지금 방식이 적당한 건지 뭐 각자의 의견이 좀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. 일단은 네. 처음 시도해보는 거니까 여러 곳을 참고하는 건 좋은데 네. 그래도 역시 여기 구미라는 지역이니까 우리가 굳이 잘한다, 잘해보려고 노력하는 것보다는 그냥 아 이런 토론회가 있구나 정도만 해도 저는 시민들한테 굉장히 좀 좋은 효과가 있을 것 같아요. 굳이 잘하려고 노력하는 네. 것보다는 네. 시장 후보하고 시민들하고의 이런 자리를 야 이런 토론회도 있었구나라는 그런 토론회만 돼도 저는 굉장히 긍정적이다. 그렇게 생각합니다. 그럼 일단은 토론회 존재 자체가 의미가 있는 거고 그 진행 과정도 중요하지 않습니까? 근데 사회자 같은 경우는 노련한 분을 모셔야 되지 않을까. 네. 왜 사회자에 따라서 이것이 정말 토론회가 방향이 바뀔 수 있거든요. 네. 그 자리에서 그렇기 때문에 사회자만큼은 좀 괜찮은 분을 섭외를 해야 되지 않을까. 비용이 발생하지만은 네. 그래도 그래야 되지 않을까라는 아, 사회자 비용, 그럼 또 비용이 또 추가되는 거예요? 예, 예. 추가돼야지요. 일단 그 부분은 이제 또 별도 예산을 또 우리가 이제 논의해야 되는 부분인데 아 그죠 이제 그죠 뭐 이런 행사를 보기만 했지 실질적으로 네. 우리가 이제 주관해 갖고 하는 거는 처음이다 보니까 네. 이제 아까 말씀대로 그 이제 사회자 자장이 조금 아주 이런 쪽에 경험이 좀 풍부한 그렇지. 사람을 우리가 선임을 하고 네. 그리고 이제 그날 질서도 있어야 되고 그렇죠, 예. 또 자원봉사해야 될 분들도 있고 하니까 예. 이런 자원봉사할 수 있는 분들을 또 좀 도움도 하고 그리고 이게 이제 우리가 하기 전에 예. 하루 전야제 모양으로 리허설을 해야 돼요. 네 맞습니다. 예. 예. 리허설이 없이 그냥 해갖고는 행사를 해보면 예. 아무리 잘하는 행사가 해놓고 나면 뒤에 문제점도 있고 비판도 받고 이러는 예. 부분인데 그런 걸 최소한의 줄일 수 있도록 리허설을 하자고 전에 예, 뭐 저도 막 공감하고요. 예, 상당히 저 일리 있고 그게 맞는 답인 것 같습니다. 리허설 부분 나왔는데 리허설에 대해서 리허설을 한다 그러면 시간도 문제가 되는데 아니 우리 그 이제 추진 의원이 모여갖고 그 행사장에서 아, 예. 어떻게 할 거냐고 역할 분담도 예. 있어야 되고 예. 알겠습니다. 예. 절대 맞습니다. 아시다시피 이제 시간이 좀 촉박한데 물 촉박해도 더욱더 이제 집중을 해서 하면은 뭐 다들 준비할 수 있다 보거든요. 그래서 아까 전에 그 송영재 회장님이 그 뭐로 5월 그러니까 4월 말일 날 저 더불어당 같은 경우는 후보가 결정된다 하셨잖아요. 그래서 그 지금 제가 이제 4월 28일을 임의로 이제 박정희 측과 얘기를 해놨는데 만약에 4월 30일 날 결정이 되면은 의미가 없거든요. 그 날짜를 좀 뒤로 약간 조정을 해야 될 것 같네요. 그러면. 네. 굳이 뭐 평일이라도 괜찮지 않습니까? 그러니까 이제 마라톤 토론회다 보니까 이제 시간이 많이 들잖아요. 그래서 오전 9시가 이제 토요일 공휴일이다 보니까 좀 직장인들 대비 차원에서 줄이는 안이 있더라도 네. 지금 제가 봐서 밖에 이것에 대해서 그쪽에 혼자 결정이 된다면 네. 이번에 봤을 때 굳이 또 뭐 주말이나 이런 데 갈 것 같고 또 뒤에는 체육대회라든지 이런 게 네. 그러나 저희들이 하는 목적이 시민들이 참여해가지고 정말 후보자들 진정성 있는 어떤 토론 대기 네. 그렇지잖아요. 그렇지. 안 그래도 뭐 시간이 너무 길다라는 이런 저 여론도 나오고 그래서 시간 조정도 좀 필요하다고 생각 들거든요. 그런데 4월 28일 날 그 다음이 5월 5일 날은 토요일 날이 어린이날이에요. 아 맞네 행사가 있네. 이런 거면 거의 체육대하고 이렇게 행사도 큰 행사도 있겠죠. 그럼 평일밖에 없네요, 그죠? 그런데 이왕에 우리가 새로운 것을 시도해 보니까 네. 저녁 금요일 날 저녁에 해서 밤새우는 토론회 같은 거. 근데 그래서 처음에는 뭐 24시간 토론도 생각했는데 밤 10시까지밖에 임대가 안 된다 그러더라고요. 그러면 장소를 또 딴 데 바꾸면 되죠. 만약 적당한 장소가 있다면은 24시간 할 수 있는 데를 우리 구하면 되는데 지금 여기를 보니까 5월 초에는 네. 토요일 날이 어린이날이고 12, 19, 26밖에 없는데 네. 40 후보가 있다는 굉장히 바쁠 때거든요. 맞습니다. 한 종일 붙어 있을 수가
과연 있겠나. 그렇죠. 예, 행사장에 쫓아다녀야 되기 때문에. 맞습니다. 그런다고 하면은 차라리 금요일 날 저녁에 토론회를 해서 다른 일정 다 끝내놓고 편안하게. 일단은 네. 그러면 좀 시민들도 그 다음 날이 이제 토요일이니까 조금 마음이 좀 느긋하게 하지 않을까. 장소 문제를 굳이 박정희 체육관에 하더라도 그렇죠. 예. 예술회관. 아 오케이. 예. 1,300명 오케이 맞습니다. 예. 예. 지금 막상 그 마라톤 토론회를 하면서 이제 진심으로 모은다 생각하니까 너무 부담이 됐는데 축사력이 좀 낫네요. 근데 그렇게 큰 홀이 필요하나요? 박후보가 정해지면은 네. 박자가 정해지면 존재하는 말로 박후보를 자기 그 세를 가시하기 위해서라도 그렇지 몇백 명씩 오도록 한다고 그러면 네. 최소한 1,000명 모이는 걸 하고 싶은 거 같아요. 이상은 되겠나 싶습니다. 안 그래도 전에 의사일 때 장소 문제는 유동성 있게 하자고 했거든요. 예를 들어서 그때는 제안한 게 구미코하고 여기 저 새마을테마공원에 회관 있지 않습니까? 회의실 알아보고 있으면 그런데도 어떠냐라는 의견도 한번 나왔지 않습니까? 또 소외관도 괜찮네요. 예술회관. 테마공원 제가 대기장 대가 나왔잖아요. 근데 이제 그러니까 요 지금 이거는 만약에 활용도가 있는 점들은 알아보고 만약에 아직까지 아무도 안 썼잖아요. 만약에 우리가 쓰면 최초로 쓰게 되는 거고 용도가 또 이런 용도 썼기 때문에 이미지도 살릴 수 있는 뭐 시너지 효과가 있다고 보거든요. 그래서 그건 아직 안 알아봤습니다. 예. 어느 조사관? 형국 도서관. 조사관은 뭐? 아, 그것도 괜찮네. 제하고. 일단 그 주차장 문제가 좀 걸리기 때문에 좀 접근성이 좋은 데가 제일 안전하고 좋거든요. 예술회관이 있죠. 예술회관 소공연자 다 빌리는데 어느 정도 들죠? 달려면 대공연장. 소공연은 400석이고. 예. 대공연장. 그 경비 발생이 한 어느 정도 예상돼요? 접근성이. 예술회관이 이런 정도 회관이 시민 대토론회 겸 전에 갔을 거예요. 예. 그 그건 다시 한번 알아보고 만약에 이제 알아보고 든다 그러면은 일단 여기다 알아볼까요? 시민 예술회관. 그죠? 여기는 이제 요 문화관광체육과 소속이잖아요. 그래서 가인님한테 일단 물어보면은 잘 즉각적인 답을 줄 것 같습니다. 예. 두 분 이제 방금 오셨는데 우리가 이제 그 요 대추진 경비를 일단 1인당 10만원씩 이런 얘기가 나왔거든요. 그런데 예. 말씀 말고 추진위에서 전체 부담하자들의 의견이 나왔어요. 돈 좀 빌려도 예, 알겠습니다. 일단 뭐 일단 이제 구미시 이제 발전을 위한 무대이기 때문에 여야 막론하고 오늘 다 자리에 모여서 이렇게 지금 편하게 얘기하고 가운데 돈 얘기 나왔기 때문에 뭐 또 일부 언론에서는 또, 뭐 또, 처음에 언론사가 주최하면 좀 뭔가 모양새가 안 좋다 이런 얘기가 나와서, 사실 저도 이제, 언론사 얘기는 꺼냈지만 할 의도는 전혀 없었거든요. 오해는 오늘 풀어드리고, 그래서 시민 단체 명의로 또 추진해야 될 거고, 당연히.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, 어제, 아까 전에도 김기환 대표님이 뭐, 시민 단체 뭐, 하자 이랬었는데, 시민의 모임을 또 하나 정해야 안 됩니까, 그럼? 추진위원회. 구미시장, 그, 및 시민 참여 마라톤 토론회 추진위원회 이렇게. 네. 일단 이거 이제 추진위원회 명의로 이제 추진 주관 주체 및 주관한다고 이렇게 하면은 뭐 모양새도 좋고 또 다른 시민들도 참여하기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러면 일단은 인원을 좀 그래도 제한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? 인원. 네. 그래서 인원 아까 전에 마지막에 이제 논의한 게 인원이었는데 그럼 일단 인원 정도는 몇 명 정도가 적당하다고 생각하시는지. 만약에 우리가 천명을 모은다 천명을 마음만 얘기하면 돼요. 500명
저는 인원이 그렇게 많으면은 이 토론회가 과연 가겠는가. 노련한 분들이 모이면 차라리 괜찮아요. 예. 노련한 분들이 1000명이 모이면은 괜찮을 텐데 다 처음이잖아요. 사회자만 그래도 좀 경험 있는 사람 불러오는 거면은 토론을 진행하는 사람도 우리 스태프들 다 처음이라서 저는 1000명은 좀 많지 않을까. 사실 전에 그 우리 시에서 백인 토론을 했지 않습니까? 예. 물론 테이블 하나 왔기 때문에 자리가 꽉 차 보였는데 상당히 또 이제 저 진행자가 좀 리드미컬하게 하다 보니까 시끄럽지는 않더라고요. 물론 중간에 이제 열받은 시민이 좀 성토한 장면도 있긴 있었지만은 그 외에는 전체 무난하게 또 끝났다 보거든요. 사회 진행자 영향이 또 그만큼 좌우하는 그렇죠. 것 같은데. 근데 그 백인 토론회가 시간이 2시간이었습니까? 그때가 오후 2시부터 해서 다시 한 3시간 정도 했어요. 한 3시간 정도. 예. 그 100명이 갖고 3시간 했는데도 다 만족하게 질문하고 대답 받고 그랬나요? 뭐 뒤에서 평가해보니까 이제 약간 부정함도 있었지만 대체적으로 예. 별 큰 소리 안 나왔다. 이게 좋은 평가였습니다. 그러면 저희들 1000명 하면은 한 3일 해야 되는데. 1000명을 하더라도 예. 어차피 그 토론 주제가 정해져가지고 가기 때문에 중복된 질문은 그렇지 하지 말라고 이렇게 안내를 해드리고 네. 그 주제에 따라서 질문을 하고 질문을 받고 답변을 하고 그래 가면 뭐 1000명이라도 굳이 인원에는 크게 뭐 예. 영향이 있을 것 같죠. 일단 뭐 예. 시간은 정해져 질문에 대한 시간 예. 그래서 이제 구체적으로 저 1차 모임 때 안 그래도 뭐 토론회 이제 진행할 때 뭐 주제를 소재를 정하자 뭐 시간 제약도 두자 이렇게 얘기 나왔는데 그러면 오늘 그 규정을 확실히 정하는 게 어떻겠습니까? 예. 일단 소주제란 거는 뭐 예를 들어 정치, 경제, 사회, 문화, 미래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뭐 딱딱 시간 배정을 하면은 뭐 얼추 시간은 나오실 것이고 그러면 예를 들어 정치 문제에 있어서 이제 몇 가지 또 소주제 나오면은 그것도 이제 이렇고 그러면 이제 다양하게 좀 나올 것 같은데 어떤 방식이 좋을 것 같은지 예. 주제를 정할 때 또 주제를 또 잘못 선정해보면 그 주제 때문에 또 막바지 갖고 하는 게 그렇죠. 그렇게 아니죠. 그거는 조금 우리가 이야기를 좀 시간을 가지고 해야 될 부분은 예. 추진위 연결의 톡방을 만들죠. 만들어서 오케이, 어떤 예. 주제라든지 이런 거는 기초를 어느 정도 만들어서 올리면 거기서 개인 의견을 조금 첨부해가지고 그걸 좀 만들어서 어떤 그 그렇죠, 예. 조금. 그 정도를 예상을 해가지고 그러면 각 당의 후보 쪽에서 요청을 할 때 자식은 1300석을 딱 정해져 있는데 의회에서는 예를 들어서 뭐 500명 후보 의회에서 50명 후보 그렇죠, 예. 그런 상황이 될 수 있으면 누군 때 할까요? 그런 부분들은 조금 각 후보 쪽에서 조금 구성을 예. 해주고 일반 시민들이 순수하게 누가 관계없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많죠. 근데 우리가 이제 어차피 토론회가 이제 좀 차기적으로 딴 데하고 비교될 정도로 좀 신선해야 되잖아요. 만약에 이제 일방적으로 누구 특정 분을 밀어온 사람이 있으면은 아예 토론회에 이제 없어야 될 존재가 되는 거잖아요. 뭐 퇴출시키는 방안을 규정을 정해서 어떻게 되고. 그러니까 뭐 문화를 우리가 만들어가는 중요하니까. 그러니까 예. 아, 예, 좀 이따 제가 드릴게요. 할 분이 있으면 제가 드릴게요. 예. 일단은 그러면 추진위원회 단톡방을 만들어서 그것도 서비적으로 알려놓고 그게 또 우리 회의록이 되니까 또 회의록이다 증거 자료가 되잖아요. 그래서 내장에는 이런 그런 식으로 하면 이제 잘못한 오합지수도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데 우리가 일치기 운영동이 됐을 거예요. 그러면 각 동의 협조를 우리가 10명씩 뽑아가지고 그래가지고 하는 진짜 이게 토론자의 장담은 흑식판이 일어날 수도 있고 이러니까 그 질문자를 미리 지정해가지고 그렇게 정했으면 좋겠는데 그러 완전 시민들이 장담에는 감동을박이 되면 시간을 올리고 이게 그래서 토론 사회자의 역량이 좀 필요하다고 아까 제가 드렸던 말씀이고요. 그것이 다 정해져 있을 것 같으면 이제까지 했던 우리가 했던 토론에 뭐 돈 주고서 우리가 돈 들여서 할 필요 없고 시청 평안수 빌려달라 해서 이렇게 앉아서 그 정해진 질문 받고 정해진 답변하고 그렇게 하는 거고 그렇게 해야 되고 그렇지 않고 지금 이렇게 각
각자 자발적으로 추진해서 돈을 내서 이렇게 하는 것은 시민들의 얘기를 듣자고 하는 거니까 그것이 정해지고 그것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. 이 난상 토론이 예, 가능하죠. 그렇기 때문에 사회자로 시작해야 돼요. 사회자가 정말 그러니까 발전적인 토론이 돼야 되거든요. 그러니까 누가 반대를 지적하는 토론은 의미가 없거든요. 뭐 아무도 안 하잖아요. 하고 싶은 얘기는 이제 청마다 뭐 청년도 있고 그렇지 장년도 있고 여성 뭐 장애인 이런 단체에서마다 자기들이 하고 싶었던 얘기들을 이제 질문하는 다양한 방법이 지정해가 해야지. 안 그러면 어느 한쪽으로 편중돼갖고 자기들 비난만 계속해버리면 정말 들어야 될 얘기를 못 듣고 넘어가버리는 그런 코로나가 될 수 있다는 얘기죠. 그래서 1차 모임 때 질문은 2분이냐 3분이냐 시간 정하고 답변도 그 문제에 관한 답변은 시간을 정해야 된다라고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. 그래서 TV에 이제 제일 말씀드리는 토론이라 그러면 몇 개가 있지 않습니까? 그 딱 시간 지난번 막 마이크 꺼보는 식으로 그러면 딱 1분 딱 적어놓으면 1분 안에 자기 하고 싶어 해야지 더 이상 뭐 하거든요. 그 시간 규정은 진짜 필요한 것 같습니다. 저는 이제 몇 번씩 토론 같은 걸 참석을 해놓기는 때 사회자가 주제별로 정해서 그 주제를 가지고 큰 시간을 가지고 시간 배정을 해서 한 개 대목이 끝나면 다음 주제로 넘어가고 엄마 잘해주고 괜찮고 또 이제 한 가지는 우리 대표님 말씀하셨듯이 27개 없는 동에서도 대표자를 뽑아가지고 나와도 되고 각 단체들이 정말 장애 단체라든지 정말로 많습니다. 젊은 친구들 거기에 나와서 토론을 해줄 수 있는 사람들 정말로 젊은 층 예를 들어서 20대, 30대를 층별로 해가지고 뽑아가지고 그것도 참 괜찮을 것 같습니다. 이면은 뭐 굳이 1000명이 안 되더라도 2, 300명만 되더라도 그분들이 내가 정말로 이 시민으로서 시장이 되실 것 같은 바람이라든지 그런 거를 제대로 생각하는 시민으로서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 우리가 구미시장 및 시민 참여 토론을 해야 됐잖아요. 일단 그날 참가한 시민들 중에 만약에 그 즉석에서 사회자가 근한으로 일단은 뭔가 주장하고 싶은 시민이 있으면 나오라는 걸 즉석에서 토론하는 게 토론해야 되잖아요, 그죠? 그러니까 현장에서 그 예약 접수를 받지 말고 참가한 시민이 분명히 많을 거니까 그 중에 분명히 의견을 제시하는 분도 있단 말이에요. 현장 당일날 시민은 결정하는 게 어떨까요? 네. 네. 근데 이제 여론도 하면 한쪽으로 후보자들 중에서 사람들 많이 동원해가지고 그럴 수 있어. 외방 후보자들한테 많이 할 수 있는 거 재승인데 그런 게 그렇게 돼가지고 그런 규제는 토론 진행 중에서 어떤 특정 후보한테 공격을 한다든지 그 후보와 관련돼가지고 문제가 된다면 후보와 참석자는 동시에 전부 퇴장을 시키는 그런 규정을 그렇죠. 강력한 규정입니다. 네. 그런 그지. 그러니까 이게 딱 보니까 이 토론회가 즐거워야 되는데 이거 괜히 왔다 이런 생각 때문에 의미가 없거든요 사실. 그러니까 그런 예. 일단 우리 이제 목표가 이제 구민시 미래 발전 방안 논의지 싸우자고 모인 게 아니라는 걸 우리가 취지를 말씀드렸고 이제 즐거운 토론, 좀 색다른 토론 요거를 우리가 생각해야지. 자꾸 반대 부분만 생각해 보면은 뭐 옛날처럼 그것만 생각하네. 그런 문화를 없애야 된다고 보거든요. 일단은 뭐 규정은 일단 카톡으로 우리가 이제 정하면 될 것 같습니다. 일단 장소는 이제 아까 전에 그 예술회관 예. 대강도 일단 저걸 좀 일단 바로 알아보고 구미코도 예, 예. 알아보시고 구미코요? 그럼 너무 멀지 않은가요? 멀은 것은 뭐 그날 들으러 가야죠. 근데 굳이 뭐 이렇게 뭐 막 격식 있고 이런 자리가 아니더라도 편안하게 들을 수 있고 편안하게 물어볼 수 있고 뭐 그렇게 한다면은 저는 괜찮다고 생각해요. 구미코는 이제 의자가 앉는 의자가 없잖아요. 근데 저 뭐 지금 예술회관은 앉는 자가 딱 정해져 있죠. 긴 시간 하려면 예술회관은 최고 자리입니다. 그것도 그렇네. 뭐 계시는 분들 활용하기도 좋고 주차하기도 좋고 이렇게 되면 장시간 어차피 그쵸. 지금 뭐 두세 시간 이상 넘어간다면 맞습니다. 예. 사실 뭐 상징적인 의미로 박정희 측은 얘기했지만 사실 뭐 무대도 넓고 집중도가 떨어질 것 같아요. 예. 뭐 방석 깔아놓고 한다고 했지만 그것도 쉽지 않고 쉽지 지금 날짜가 28일 날에 우리 그 민주당에 네. 이제 30일 날 확정된다니까. 예, 그래서 이제 딱 천상 3 날짜가 정해지지 예. 않았으니까 예. 날짜를 정해져야 대관을 하는 맞습니다. 예. 섭외를 하죠. 그래서 아까 전에 이제 그래서 이제 넘어가면 5월 초가 되잖아요. 금요일. 예. 잠깐 얘기하신 대로 뭐 또 마라톤 토론이 9시간이 아니라 이제 시간도 이제 좀 조절해야 될 것 같고. 저녁 시간이 참 괜찮아. 그럼 이제 그런 거 후보들이 자기들 스케줄을 짜야 되는데 그래 와.
5시간, 6시간 이렇게 예. 잘 안 있으려고 할 것 같아요. 그렇죠. 참여를 안 할 수도 있고. 그래서 그러면 일단 저 장소 대여 문제는 일단 저 예를 들어서 예술에 관한 한다고 잠정리를 하고 날짜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. 그러면 그 날짜 선정 이제 4월 30일 이후가 돼야 되니까 그럼 30일 날 몇 시까지 결정이 나요 그거는? 그거는 아직 모르겠는데요. 하여튼 그 만약에 그게 또 연기되면 안 돼? 연기될 확률은 없는가요? 연기될 확률은 없겠지요. 왜냐면 저희 당이 지금 제일 늦거든요. 늦기 때문에. 근데 그때 시장 후부터 뭐 전체가 다 난다라고 하기 때문에 늦어질 가능성은 없지 않을까 그런 생각인데 정확한 건 없는 것 같아요. 어차피 그날을 넘길 것 같으면은 네. 한 달 정도 투표를 한 달 정도 앞으로 해가지고 예. 뭐 굳이 주말을 할 것 같으면 12일이나 아니면 11일 정도 11일 금요일 되거든요. 5월 11일 5월 11일 금요일 12일이 토요일 되니까 그때 이제 어버이날 지나가고 그렇죠. 이제 큰 저거는 지나가니까 체육대 같은 것도 거의 이때 되면은 뭐 큰 저거는 없지 않겠죠. 그때 되면 좀 선거가 상당히 가열되는 양상이잖아요. 그죠? 한 달 전이니까요. 예. 공식적인 어떤 뭐 선거 기간에 또 안 들어가고 하니까 보통은 정해지지만은 선거 운동이 전체 움직이고 그럼 5월 11일이 금요일인가요? 금요일? 네, 금요일 11일이 금요일 아, 그래도 금요일날 이제 저녁에 뭐 한다 그러면 몇 시 정도? 7시? 6시? 6시 내가 해요 6시? 오후부터는 시작을 해야죠 오후 한 몇 시? 오후 2시부터 해서 예. 저녁 한 10시 전으로 끝내는 그런 방향이 좋을 겁니다 너무 늦게 가서 예. 그러면 해도 시간이 길 그렇죠 예. 근데 절충이 되네 그럼 점심 먹고 오면 예. 주간에는 간식으로 이렇게 뭐 간식 각자 싸우든지 뭐 그렇게 하고 그러니까 먹는 문제는 이제 삭제하라고 확실하게 얘기하고 그러면 입구에 차만 위치시키고 그러니까 일단 5월 11일 잠정적으로 5월 예. 11일 금요일을 하고 네. 오후 2시에서 밤 10시까지 그 안에 이제 후보들끼리 이제 얘기하다가 서로 뭔가 좋은 빨리 기결이 되면은 일찍 끝낼 수도 있는 부분이고 제가 생각하는 건 일단 좋게 기결이 되어서 또 뒤풀이로 막간에지 거꾸로 이런 분위기가 연출되면 참 좋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처음이라서 네. 너무 네. 그렇게 기대는 안 하셔도 돼요 어떤 네. 일이 발생할지 모르잖아요 이런 것은 토론자도 아니면 저쪽도 뭐 사회자도 사회는 어떤지 몰라도 우리가 방청석에 있는 사람들도 다 처음이라서 예. 네. 그래서 뭐. 최대한 이제 사회자와 우리 집행국 이제 추진위원회에서 네. 룰을 확실히 정한다면은 뭐 그런 안 좋은 일이 발생할 일이 없거든요. 그래서 그거를 확실하게 만들어 내야 될 것 같고. 그래도 또 선거는 네. 선거입니다. 네. 선거 시그는 그래서 이제 네, 예술회관이 거의 대관이 네. 전반기 하반기 거의 다 그러면 이제 만약 장소가 이제 예술회가 안 되면은 이제 구비구 알아보고. 전반기가 되면 작년 12월에 후반기가 되면. 있고 또 있고 상공회의실 1층도 있잖아요. 상공회의실 1층. 그리고 저기 저거 아 맞네. 그런데 민방위 훈련장 뭐 민방위 훈련장 같은 경우 하면은 만약에 임대료가 크게 비싸진 않잖아요 좀 부담이 좀 그 주차하기도 좋고 그것도 좋고 여기저기 아무데서 와도 자원봉사 같은 경우는 우리 자원봉사 센터에다 네. 협력 협조를 좀 구해놔서 그렇죠 네네 그렇죠 뭐 질서 유지도 그렇죠 예. 차량 통제하고 예. 뭐 그러고 보니까 경비 안 들려고 하면 민방위 교육장이 또 괜찮을 것 같네요 민방위 교육장이 예. 만약에 교차로 문제가 되면 사업권도 있고 바로 옆에 공기 테마파크 거기 담배에서 고등학교 바로 옆에 교차장 그러면 일단 저 인원수 시민 참여 인원수 제한은 아까 몇 명 정도라고 그랬죠? 1000명 말씀하셨죠? 1000명 자석이 거기가 지금 자석이 아까 몇 개 몇 석 됐나요? 한 600석 정도. 그죠? 좀 그러면 이제 그 의자 깔면은 이제 주차 대수가 더 많아져 갖고 혼잡이 올 수 있으니까 이런 자석 맞게끔 보통 해야 되거든요. 600석. 그럼 600명? 그 확실히 600석 확실한 거예요, 거기? 그쪽이 600석 정도. 그러면 600명 하면 딱 되는 거죠. 근데 그 600명 중에서 각 후보 각 당에서
당에서 그래도 한 당에서 편중되게 뭐 300명이 다 온다거나 아니면 다른 정당 같은 데서 뭐 20명만 오겠다거나 그러면 그게 또 문제가 되기 때문에 각 당에서 후보들한테는 그 좀 그 인원을 조금 정해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에요. 어느 정도 선? 예, 어느 정도는 한 50명이라든지 너무 많이 주지 말고 왜냐면은 그 자발적으로 오는 시민들은 무한 정도의 인원수 안에서 무한정이지만은 그 후보들한테는 뭐 당신 측에서 한 50명이라든지 그만큼 정도는 그러니까 뭐 아무래도 많이 오면은 또 박수소리가 더 크니까 아무래도 좀 위축되는 게 생기니까 예, 예. 균등해야 되잖아요. 예, 예. 그렇죠. 그래도 정오고 오고 싶은 당에서는 오고 싶은 당에서는 시민으로 해도 그 자리에서 올 수가 있으니까 예. 그 저는 제 생각에 그것보다 후보 진영에는 50명에서 제안을 해주시고 예. 시민단체, 장애인단체라든지 이런 단체들, 단체에서 이번에 선발해가지고 가입되고 참석 가능한 분들을 좀 이렇게 해달라 제출해가지고 아, 그렇게 하면 좀 모르게 그러면 또 각 공문을 또 다 보내야 되잖아요. 이렇게 말해야 돼. 네, 오케이. 격이 없으니까 이렇게 생각할 거 예, 일단은 뭐 이제 그 시민들한테 많이 또 알려야 될 것이 너무 알리지 않고 안에서 말씀드렸듯이 후보 전형이 50명 사람이고 참석한 사람들 일반 시민이 참석하라고 똑같은 거잖아요. 근데 이제 장애인도 시민이기 때문에 굳이 우리는 뭐 장애인은 구별 안 듣거든요. 그러니까 이제 시민 참여니까 선착순을 못 해도 되고 근데 선착순 못 주면 만약에 뭐 일방적으로 많이 오게 했다 그러면 그건 우리가 페널티를 주면 되잖아요. 이거는 뭐 정당한 룰 위반이고 스포츠맨십을 발휘해야 될 그런 자리인데 그 그러려면 아예 안 하려면 뭐하다고 우리가 규정을 지어버리면 될 거 아닙니까? 지금 네.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각 단체 안에 세대별로 이렇게 해서 뽑아서 내보내면은 골고루 하지 않겠느냐 이론적으로는 그게 맞은데요. 그분들이 와서 오면은 보면은 그 단체 안에서 훈련이 되어서 질문을 서로 다 만들어갖고 오지 않는 한은 여기 오면은 보낸 사람들은 이렇게 막 적극적으로 뭘 하겠다는 의지가 없는 것을 제가 이제까지 시위원회에 참여하면서 참 많이 느꼈거든요. 이론이 맞으면은 결과물이 별로더라라는 것을 제가 좀 느꼈던 것이고 네. 너 또 우리가 생각을 많이 하니까 복잡해지는 것 같습니다. 네. 일단 뭐 오늘 이제 너무 길어지니까 일단 오늘 얘기했던 대로 제안하신 대로 예. 추진위원회 단톡방을 만들어서 차근차근 이제 하면 될 것 같습니다. 예. 일단 뭐 좀 두 분 느껴지지만 그 안건 제시 좀 뭐 있으면은 아, 말씀 좀 하십시오. 예. 아 예. 좀 면이 있으면 근데 지난번에 그 말씀드렸듯이 주제를 미리 몇 가지 정했으면 하는 그런 희망사항 왜냐하면은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요새나 그 새마을테마공원 같은 사용 문제도 앞으로 심각하게 왜 그 박정희 한 사람에만 그 올인하도로 해야 되냐 그 문제는 좀 고려를 해야 되겠느냐 하는 그런 문제도 있고요. 그 다음에 또 아주 그 지금 상당히 논의되고 있는 그 쉽게 말해서 KTX 역사 문제도 각 정치인들마다 다 같은 소리인 것지만 또 따로 이래 통일된 이상은 없는 거고요. 그 다음 또 낙동강 취수원 문제 같은 것도 사실은 무조건 반대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. 그거는 절대 우리가 대구청으로부터 받아내자. 받아내고 줘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 그런 입장이거든요. 그래서 이런 몇 가지 또 교육 문제에서도 여러 가지 나올 수가 있습니다. 뭐 무상급식 문제라든가 등등
이런 그 굵직굵직한 테마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아무리 자유 그 마라톤식 토론이지만 주제를 정해 가지고 네, 그 위에서 다 각각 연구해서 발표하고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. 네, 알겠습니다. 그러면 일단 이제 단톡방에서 그 세부적인 거를 정리해서 하나씩 추가해서 예, 계획서를 만들도록 하죠. 예. 일단은 저 오늘 장소 문제는 일단 박정희는 이제 캔슬해보고 너무 크고 사실 집중도 떨어지고 하기 때문에 뭐 나온 것 중에 이제 민방위 교육장 그다음에 요 시민예술회관 일단 두 군데를 압축해서 내가 이제 바로 알아보고 이제 뭐 그건 이제 날짜를 공시하도록 하겠습니다. 예, 또 오늘 뭐 저 좋은 자리 참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. 뭐 단톡 앞으로 이제 단톡을 통해서 좀 더 뭔가 집중의 논의가 될 것 같은데 진짜 좋은 의견 많이 제시 바라겠습니다. 예, 감사합니다. 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